자, 가로로 접고, 자, 세로로도 접고, 자, 접는 스마트폰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자, 두 번, 세 번 접는 기종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접는 거론 부족한가 봅니다. 자, 늘리고, 구부리고, 비틀고, 자, 화면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동작을 해보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화면이 물결 모양으로 펴졌다, 오므러졌다 합니다. 자, 잡아서 늘리고 비틀어도 봅니다. 자, 그래도 화면은 안 꺼집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지난주 공개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12인치 화면을 잡아당겨서 18인치까지 늘렸습니다. 자, 늘어나는 비율, 연신율을 50%까지 키운 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자, 콘택트렌즈 만들 때 쓰는 특수 실리콘 소재를 섞어서 신축성을 키웠고 내부가 뒤틀려도 배선이 제 기능을 하는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자, 전에는 안 되던 터치도 인식됩니다. 자, 이런 디스플레이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울퉁불퉁한 굴곡이니 옷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패션 포인트로 시도할 수도 있고 자, 소방복에도 써볼 수 있습니다. 구조 활동을 하면서 긴급히 필요한 정보를 얻는 용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 대신에 건강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는 평평하게 있다가 자, 만지면 유연하게 솟아오르는 기능이 있어서 차량 내 디스플레이도 가능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 저게 되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기술이긴 한데 자,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관건은 수율과 가격입니다. 자, 아직은 시제품 수준이어서 정상 제품의 비율이 저조하고 제조 공정이 복잡해서 가격도 지금은 너무 비쌉니다. 자,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시제품으로라도 공개한 곳은 지금까지 LG와 삼성 디스플레이뿐 한국이 앞서가는 건 맞지만 그게 곧 성공을 보장하진 않겠죠?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클립이었습니다.